근데 지금 1대1로 이제 뭐 고객이나 사람들을,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할 때는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아, 이제 그 사람 성향 따라 솔직히 좀 많이 나뉘죠. 이제 고객 성향이 너무 좋아서, 아, 선생님, 아, 당연히, 아, 그런 거구나, 아, 감사합니다. 이러면 이제 저도 솔직히 많이 안 떨리는데, 이제 대뜸 첫 전화부터 제가 뭐요, 그런 게 있어요. 아, 됐습니다. 하면서 이런 거, 이런 고객이 있으시면은 좀 이제 만약 만나러 가게 되면은 조금 많이 떨리긴 하죠. 예. 혹시 고객 비율이 막 친절한 분이랑 굳이 따져서 친절한 분, 굳이 불친절한 분이랑 따지면 몇대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굳이 그렇게 나누면은 한 8대 2에서 9대 1 정도? 친절한 뭐가? 분이 8 정도, 오, 그래도 다행이네요. 8에서 7, 많으면 9까지 나온 경우 있고, 예. 오, 그래도 과반수 넘겨요. 생각보다 많네요. 저는 더 적을 줄 네. 알았는데. 웬만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, 아, 안녕하세요. 삼성생명에서 연락드렸다. 이러면 이제 자기 보험 가진 거 아시는 분들은 그냥, 아, 왜 전화 주셨어요?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고, 물으셨던 분도, 아, 제가 이런 보험이 있었나요? 하시는 분도 많고요. 근데 이제 약간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, 됐습니다. 뚝. 예. 근데 이제 삼성생 했는데 끊고, 예. 그렇게 마음이 근데 상하겠네. 끊어주면 감사해요. 그러니까요. 뭐가 좀 뭐예요, 지금? 아, 이게 끊어주면 감사하죠. 왜냐면은 전화를 다 받아놓고, 보이스피싱 아니에요? 아, 네,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내가 실컷 다 설명했는데 막상 이제 가입을 안 해. 아니, 가입 안 하는 건 괜찮아요. 그 어차피 괜찮아요? 고객님 선택이니까 그거는 뭐 크게 안 하는데, 이제 그냥 첫 전화 같은 거 했을 때 보이스피싱 아니면서 욕하시는 분도 있고, 사실. 네. 내가 전화랑 왜, 그거랑 같고. 전화로 막 이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? 하면서 막, 욕, 화내시는 분? 왜 화나는지는 모르겠어요. 예, 전 정말 침착하게, 아, 삼성생명에서 연락드렸는데, 제가 이런 이런 보험 관리자가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. 했는데, 그게 뭐야? 하면서 화내시는 분 있어요. 예. 아, 원래 화가 좀 많으신 맞아요. 분인가? 화내다가 많더라고요. 욕먹고 끊으면 기분이 나쁘고, 차라리 그러실 거면 끊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그냥, 티타임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, 이제 막 즐겨먹는 티나 아니면 뭐 카페를 평소 자주 가세요? 아, 저 커피에 거의 미쳐 있어가지고요. 예. 사천 효리의 커피. 그렇죠. 카페인을 네. 안 먹으면 안 되는데. 네, 지금 거의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들어요. 몇 예. 잔 정도 마세요, 지금 회사 앞에 어벤더치에다가 제가 거기가 콜드브루가 1,500원 정도 하거든요. 하루에? 네. 제가 그거를 거의 한 하루에 6,000원 정도 쓰나? 아, 6,000원. 네 잔? 하루에 네 잔이요? 네 잔, 다섯 잔. 요즘은 이제 커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, 네, 너무 많이 마셔요. 네. 커피 두 잔에 안티 좋아요. 두 잔. 예. 페퍼민트 티. 예. 뭐, 그런 걸로 두잔 마시고, 예. 커피 많이 먹으면 그 위에 안 좋잖아요. 저도 커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시게 걸려가지고 또 고생하는데. 빈속에 먹어서 그런 네. 혹시 막 이렇게 막 커피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막 이렇게 속안 아프세요? 건가요? 아, 커피도 좋아하고 사천유리도 좋아하니까 속이 망가졌죠. 약을 드셔야겠네요. 네. 건강을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즐거운 것도 좋지만요. 잠은 잘 주무세요? 커피를 많이 드시면?